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바깥에 바람이 너무 쌩쌩 불더라고요. 아, 제가 무게가 좀 나가서 안 날아갔지. 안 그랬으면 날아갈 뻔했습니다. 오늘 전국적으로 막 눈도 내리고 바람도 세게 불고 한데 하루 잘 지내셨죠? 제가 조금 오늘 늦은 퇴근으로 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콩밭에 있었습니다. 여보세요. 우리 구독자님 보내주신 플로리디티랍니다. 너무 예뻐요. 저 꽃처럼 예뻐요. 이제 여기저기 막 진짜 꽃대가 막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 꽃대가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얼굴이 4두인데 하나가 특별히 더 커요. 그래서 오늘 분갈이하면서 분에 심어주면서 분리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이 추위를 뚫고 왔는데 무사히 아주 이게 엄청 차가워요. 내가 만져보니까 차가운데 포장을 얼마나 꼼꼼히 잘 하셨는지 이 솜이불 속에 폭 쌓여서 아주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. 아,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예쁘게 잘 키워서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. 중간중간 예쁘게 자리 잡아가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잘 키워야 되겠죠? 그럼 분에 한번 앉혀볼게요. 사두로 심을래도 화분도 조금 커야 되고 또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또 얼굴이 아이가 유난히 커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개, 다육이는 세개 심는 것이 가장 예쁘다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우선 화엽 정리 좀 하고요. 의외로 두 개는 잘 떨어지고 이큰 얼굴과 그리고 이 얼굴이 두 개가 붙어 있네요. 어쩔 수 없이 이산가족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. 엄청나게 이게 묵은등이에요. 화엽도 많이 붙어 있고 이참에 아주 깨끗이 털어주고 여기 보세요. 엄청 오래 화분에서 오래 살은 것 같아요. 이 겨울 분갈이는 흙이 포실포실하고 좋은 흙일 경우는 그냥 대충 털고 심는 것이 좋은데요.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화분에서 오래 지낸 것 같아요. 화분에 이렇게 옆에 딱 부딪혀 있으면 그 각이 지잖아요. 그런 현상이 있을 정도로 오래 한 화분에서 자란 아이고요. 이렇게 보면 이렇게 헛부리 끝에 있는 이런 솜털 같은 이런 헛부리들은 이렇게 다 정리해주고 심어주는 것이 좋거든요. 그래서 제가 속속들이 지금 파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얘들이 속에 화엽까지 깨끗이 떼고 나면 아마 얘들도 시원하다 할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툭 떨어지는 이런 이게 솜털 같은 푸실푸실한 이런 뿌리들은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. 그럼 이게 속에 있는 이 뿌리가 진짜 뿌리죠. 또잔 뿌리들은 조금 떼 주셔도 됩니다. 이게 굵은 목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육이가 은근히 강합니다. 여름보다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것이 겨울에는 그래도 물움에 염려가 적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셔도 됩니다. 아, 여기 애기가 하나 나오고 있네요. 이렇게 화분 뒤집을 때 얘들 그 엉덩이 안 보면 엉덩이 볼 틈이 별로 없죠. 우리가 화엽 떼준다 해도 대충 그냥 밖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떼주기 때문에 그렇게 속속들이 잘못 떼줘요. 아, 요 애기가 또, 애기 때문에 또 마음이 쓰이네요. 이거 보세요. 엄청나죠? 이런 하엽들을 깨끗이 정리해줘야. 오랫동안 붙어 있어가지고, 흙들이 이렇게 다져지고, 겨울이라 또 물도 덜 줄까 하니까 더, 아마 흙이 다져지고, 하엽도 많이 지고, 다육이는 물이 먹고 싶으면 자기 몸에 있는 물을 빼서 먹기 때문에 하엽이 물을 오랫동안 안 주면 하엽이 많이 생긴답니다. 기본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.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저 혼자 할게요. 또 털다, 혼자 털다 보니까 이런 뿌리들이,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되면 뿌리가 벌써 색깔이 틀리죠. 이런 상태를 빨리 발견하고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만 얘들이
더 이상 아프지 않고 회복될 수 있거든요. 이 색깔이 달라요. 하다 보면 이 아이도 보면 원 이게 목대는 이렇게 거의 기능을 못 하고요. 옆에 이제 뿌리가 이렇게 뻗어서 잔뿌리를 뻗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아이예요. 어쩌면 이 아이는 행운인지도 몰라요.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되었다면 아마 이 뿌리 고사가 진행이 되었겠죠. 이렇게 깨끗이 정리해줘야지만 또새 뿌리를 받는 것이 너무 오래된 뿌리는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 뿌리를 받는 것이 그죠? 요 원래 요원 뿌리인데 가에 요런 뿌리밖에 없잖아요. 그죠? 저는 그래서 요이 아이는 그때 잘랐습니다. 여기까지 이 정도 자르면은 여기 또 가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잘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뿌리들이 다 그러죠. 뿌리들이 여기 원 뿌리들이 이렇고 여기 잔뿌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도 이거 보세요. 이런 상태가 되면 올해 방치가 되면 고사가 되겠죠. 그래서 뿌리 상태가 빨리 잘 발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밝은 재를 약을 조금 발라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. 뿌리를 건드렸거나 잘랐거나 할 때는 이 루톤 가루라고 있어요. 가루예요. 우리 마데카솔 가루처럼 생겼어요. 그런 가루를 오상천한 부위에다가 조금 톡톡 이렇게 해주면 덧나지 않고 아무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이 뿌리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. 오래 한 화분에 있어가지고. 그래도 이큰 얼굴이 큰 이유가 있었어요. 이 뿌리가 제일 양호하고, 이렇게 뿌리도 제일 씩씩하게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성장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. 무뚝뚝해서 그냥, 불을 좀 켰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쌓인 헛불이랑 이런 것들 다 제가 해주고 심어야지 되겠지요. 이 하나짜리는 요 동그란 작은 분에 이렇게 하나 앉혀줄 거예요. 여기 따로 앉혀줄 거고, 요세 개는 여기 화분에다가 앉혀줄 겁니다. 집에 있는 그냥 화분에 맞춰서 심는 거랍니다. 요 분이 좀 작죠. 요런 분, 작은 분에서는 아예 그냥 마사토로 바로 깔아주고요. 이렇게 좀 분이 좀 큼직하거나 깊이가 있는 분은 밑에 난석을 깔아주면 가벼우면서 배수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흙을 선별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밑에 배수층부터 시작합니다. 저도 다육생활 하면서 그냥 분을 대부분 작게 쓰기 때문에 그냥 다육 전용 용토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사다가 제가 뭐 계피가루를 넣는다든가 뭐 계란 껍데기 갈아준 거 우리 요 정도로 사이즈로 그냥 대충 부셔서 섞어 쓴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오래 다육생활을 하고 또 분을 크게 쓰다 보면 또뭐 스스로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. 저도 일전에 만들어서 쓰긴 했습니다만 그냥 많이 쓰지 않을 거면 거기 사다가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상토를 좀 가감해서 쓰거나 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보통 그 계피가루 많이 쓰죠. 그래서 계란 껍데기 많이 있는 거 그런 거 같이 섞어서 쓰고 하시면 돼요. 난석 깔았습니다. 그리고 다육 전용토에다가 제가 계란 껍질이랑 계피가루 조금 섞었습니다. 계피가루는 조금 이제 벌레들이 그 냄새를 싫어한답니다. 전용토에다가 조금 섞었습니다. 그래서 얘들 화분 집에 있는 사놨던 전에 사놨던 화분들의 뿌리 정리가 이렇게 됐습니다. 좀 안타깝죠? 그래도 잘 자리 잡을 것이라고 있습니다. 얼굴을 작은 걸 앞으로 할까요? 이렇게 동그란 분에 심고 싶은데 분이 이거밖에 없네요. 동그란 분이 아무래도 꽃 모양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다음에요 다른 화분을 한번 봐야 되겠어. 아이고 분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이 동그란 분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네요. 여기다가 그냥 붙이겠습니다.
받쳐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. 뿌리가 많이 없어서 그냥 흙을 많이 담았어요. 아, 또 어디 가자고 또 받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. 아유, 진짜. 마음이 바빠지네. 뿌리가 신통치 않아서 그냥 거의 그냥 위에 앉혀주다시피 하고 있어요. 이 아이 심어줘야 되는데 신랑이 지금 딸집 가자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거 다 해놓고 나가야지 안, 못 나가죠. 요 중앙에도 마사를 지금 올리는 건 마감 마사토예요. 삼두 합식 형식이 돼가지고.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물을 많이 줄여가지고 얘들 얼굴이 뻣뻣하진 않아요. 보들보들해서 만지기는 좋네요. 플로리디티. 앞뒤가 없는 분은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해도 이게 제일 편리한 것 같아요. 이 아이가, 아, 키우시는 분들은 분이 작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키우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베란다에서 올망조망 그렇게 다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, 작은 분에 심습니다. 키우시는 분들 같으면 아마 풀분에 풀분에, 또 큼직한 풀분에 심을 수 있겠네요. 우리 집에 오는 다육이들이 조금 고생을 해요. 영양도 별로 안 주고. 약간 둥근 분들은, 이게 분이 약간 배가 볼록하잖아요. 이런 분들은 조금, 살짝이 흙을 조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. 그리고 마감 마사토. 이 마감 마사토는 미적인 면도 있지만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. 연꽃처럼 예쁘다 그죠? 이거 불빛 때문에 미모가 제대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예쁘지만 진정한 플로리디티의 미모를 보여드릴게요. 플로리디티라는 자체를 제가 처음 키워봅니다. 처음 키워보는데 예뻐요. 진짜 얘가 다져지면 정말 예쁠 것 같거든요. 불이 역광이라 이렇게 또 화분이 두 개나 늘어났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어쨌거나, 아, 우리 식구가 되었습니다. 예쁘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집에 오면 이렇게 우리 환경에 맞춰서. 그리고 참, 겨울 분갈이는 분갈이하고 난 다음에, 저녁에는, 낮에는 뭐 거의 기온이 많이 올라가죠. 베란다 같은 경우도 햇빛 햇살 만나면. 근데 저녁에는 온도가 엄청 내려가요. 진짜 영하를 찍을 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분갈이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저녁에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면 뿌리 내리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여러분들 그렇게 다육이 마음을 헤아려서 환경을 잘 맞춰주면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. 우리 다육맘들, 식물맘들, 추운데 다육 관리, 식물 관리 하느라 수고가 많으시죠?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씩씩하게 잘 이겨내시자고요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